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어느 날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두 사람은 나를 위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이 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아, 목사님 두 분 다 안 계시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예,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멀리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기도 하고 며칠씩 걷기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다가 바울 목사님 일행은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보로군요. 저 바보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바보라는 말입니다. 아니, 글쎄, 저 바보 아니라니까요. 아니, 바보... 내 말은 이 지역이 바보라고요. 아, 답답해.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요. 바울 목사님 일행은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총독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바예수라고 하는 시종이 한 명 있었는데 바예수는 거짓 마술사였기 때문에 총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 녀석들이 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아, 그럼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싫어. 이제 바예수에게 안 가도 돼. 진리의 말씀은 여기에 있었구만. 바예수는 가짜였어. 아, 이러다가 나 완전 망하게 생겼잖아. 그래, 총독이 복음을 들어선 안 돼. 방해할 거야. 그래서 바예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방해했습니다. 총독님, 저들은 순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로 저들의 말을 들어선 안 됩니다. 총독님, 저들을 이 섬에서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때 바울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예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로다. 주님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다니.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헤, 그러시든가요. 메롱.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근데 누가 불을 끈 거야? 당장 켜지 못해?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이런 일이? 총독님, 앞이 안 보이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자 바예수는 즉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크게 놀라며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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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바울 목사님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었고 서기오 바울 총독도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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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방해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까불면 다치는 거였어.